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10%를 매각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공정자금관리위원회는 어제 이 같은 매각 계획을 공고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8일 투자 의향서 접수를 마치고 11월 중 입찰을 마감해 낙찰자 선정을 거쳐 연내 매각 절차를 마칠 계획입니다. 예정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주가 수준과 기업 가치, 공적 자금 회수 규모 등을 고려해 입찰 마감 직전 공자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23년 만에 사실상 완전한 우리 금융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